1922년부터 서울 YWCA는 100년의 역사 가운데 애국 계몽부터 시작해서 여성의 인권, 청소년, 소비자, 환경운동 굉장히 많은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인 영성의 모든 부분들을 실천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되고 있는 문명사적인 그 위기 앞에서 지금에 있었던 활동들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서울 Y 안에서 사회적인 영성을 이루어가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성서를 읽는다라고 할 때는 참 많이 어렵다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인간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개발과 성장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소외되었고 배제되었던 그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가면서 인간다운 삶 그리고 생명다운 삶을 실천해가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생태 여성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돌보고 나의 건강과 내 이웃의 건강 그리고 그러한 삶을 서로 연대하면서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지구를 살리고 모든 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